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승입니다. 네, 최근 시바이누의 차트를 좀 보면요, 이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지만 최근에 호재가 없고 시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하락장이 사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한 자리긴 합니다. 이 수익성 자체는 지금의 금액이 낮아야 나중에 고점에 갔을 때더 높게 나오는 거니까요. 다들 기술적 반등이 올이라는 거는 알고 이 매수세 자체는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저점이라기보다는 무릎에 가까운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은 금액도 사실 막 고점이라기보다는 어깨 쪽에 좀 가깝거든요. 이 차이는 네, 뭐이 단가 자체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저는 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 전략적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장 전체에 돈바람이 곧 불어오죠. 네,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11월에 이미 대선에 대한 윤곽도 좀 드러나고 있고요. 아, 요미 대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딱 하나만. 자, 1980년대죠. 애플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판교, 송도, 분당이 개발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96년에 네이버가 개설됩니다. 1997년 아마존이 나스닥 상장을 하고요. 1999년에 새롬 기술 기억나시나요? 100배 폭등합니다. 그리고 2009년 비트코인이 나오고요. 2010년에 카카오톡이 나옵니다. 또 같은 2010년에 동성화학도 기억나시나요? 이 동성화학이 상한가가 22번 나옵니다. 이한 해에만. 그리고 2015년에 AMD. 이것도 아시죠? 100배. 100배 올랐어요. 2017년에 세타 토큰이죠? 네, 2017년 하면 세타 토큰이죠. 자, 그리고 2020년 하면 뭐예요? 코로나. 자, 신풍제약. 30배. 엑세스바이오 30배. 그리고 이때 당시부터 뭐예요? 바로 전기차 테슬라. 테슬라 10배. 그리고 우리 시바이노 코인 161만 배 올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수익 내셨나요, 혹시? 네. 대답하기 힘드시죠?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의 대선 경합. 이 트럼프가 이길지 해리스가 이길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뒤집혀 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누가 당선될지 예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럼 일단은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올라갈 코인을 알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우선은 그러면 트럼프부터 봅시다. 자, 트럼프의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 대통령, 그리고 암호화폐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하죠.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달러의 재구성. 이 미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민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와 달리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이 CBDC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축통화로 다시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자,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죠. 그것도 사실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CBDC로 직접 발행한 코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바로 대통령 자리겠죠. 그래야 이미 정부, 뭐 재무부, SEC, 연준 등 전부 컨트롤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는 연준의 올해 4월 서류인데요. 미 정부 기관의 서류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된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리다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네.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놓은 자료고요. Criteria, 이 대체 자격 심사에 대한 기준이 Federal Reserve, 연준, Treasury, 국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부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CBDC라고 있습니다. 이 CBDC의 영역에 이 리플과 테더가 있는데요. 이 리플은 지금 보시면 TBD, 그러니까 To Be Determined, 미정,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달러와 연동된 이 테더 코인마저도 미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TBD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 네모 칸의 요 코인만 eligible,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상장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이면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해당 코인의 달러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테이블 연동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위한 ETF 승인 또한 예정되어 있죠. 이미 그렇다는 말은 이미 미 정부의 기관인 연준과 SEC 측이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확실하게 전 세계적인 코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모두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다만 지금은 지지율이 해리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우리가 저 CBDC 코인에 올인했다가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경우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이 바이든 정부의 뒤를 이어서 암호화폐의 통제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해리스 또한 코인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재 미국 인구의 14%, 약 4,9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리스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코인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RWA죠. 자,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를 반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런 건데 이 RWA는 Real World Asset, 즉 실물 자산 코인으로 이 부동산, 채권, 예술품, 금 등 실제 물리적 또는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것을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JP모건이 앞장서서 이 RWA의 실제 사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업비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온도 파이낸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또한 알고 있죠. 달러의 수명이 머지않았다는 것을요. 다만 CBDC로의 접근보다 달러 자체의 가치로 RWA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이는 서류는 JP모건의 서류입니다.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RWA of United States and Stabilization of Reserve Currency 이렇게 써있네요. 미국의 RWA와 기축통화 안정화라고 써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의 서류가 아니므로 따로 모자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전 세계 통합화폐인 달러의 소진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단이 바로 RWA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RWA의 대상이 달러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해리스 부통령과 JP 모건의 간담회 직후 나온 서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담회 때 해리스는 트럼프가 옳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달러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최근 블랙록과 이 JP모건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인데요, 같은 날 동시에 RWA 관련 코인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해리스 코인이 출격한 겁니다. 이 블랙록과 JP모건이라는 큰 기업에서 주도한 걸 알고 벌써 소수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두 코인 전부 1,000만원씩만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좀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겠지만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못해도 뭐 10배는 오르겠죠. 그래도 네, 10배는 오를 테니까 다른 한쪽이 뭐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9,000만원은 버는 거니까 손은 없을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코인 받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 아시죠? 010-8243-9233 여기로 트럼프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트, 해리스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해, 도저히 모르겠다, 둘 다 받고 싶다 하시면 모,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또 보유하고 계신 코인 상담이나 이 영상과 같은 특급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요 링크 있으니까요, 요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트, 해리스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해, 도저히 모르겠다, 둘 다 받고 싶다 하시면 모, 이렇게 010-8243-9233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